여러분 안녕하세요. 네가 벌레잡이 제비꽃이 맞니? 진짜? 이러면서 제가 너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벌레잡이니? 오늘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아, 그 전에 세상 진짜 신기하고 예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제가 얘를 작년부터 키우면서 거의 1년 됐죠. 키우면서 무난히 잘 커서 막 분지를 해가지고 제가 포기 나눔도 하고 막 초보 주제에 별걸 해볼 거다 해봤어요. 근데 요 근래에 또 잎꽂이가 제가 분지한 거 떼서 심는 과정에서 잎이 막 떨어졌잖아요. 그 과정에서 떨어진 잎들이 잎꽂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엄청 여리여리하잖아요, 이 잎이. 근데 이렇게 잎꽂이가 됐다는 거 제가 확대를 해서 그렇지. 굉장히 여기 여리여리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잎꽂이가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이렇게 하나는 쌍두, 하나는 외두, 하여튼 한번 잎꽂이가 되고 있어요. 옆에요. 여기도 잎꽂이가 되고 있어요. 어머, 잎꽂이 되는 건 제가 처음 봐가지고. 와, 진짜 입꽂이 된다 했거든요, 얘들이. 전에 하나가 꼬물꼬물 나오긴 했었는데, 옆에서도 막 나오고, 다른 잎들도 막 되잖아요. 어머머. 세상 신기하답니다.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 키워보세요. 제가 정말, 예, 벌레잡이 제비꽃, 요한 종류만 키우고 있지만, 기회 되면 더 키우겠다고, 베란다에서 키우기 적합하다고, 제가 막, 추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뭐 이렇게 꼬물꼬물 잎꽂이 되는 게 예, 너무 예뻐요. 저요 잎장을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까요? 제가 엄지손가락과 이 잎장 차이를 좀 보세요. 얼마나 잎장이 작은가. 제가 분지를 요두 개를 분지를 했어요. 얘가 또 그래서 저번에 분지한 아이들을 막 하나씩 떼서 심어줬잖아요. 그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정말 조그만 아이들, 진짜 제일 작은 아이들이, 아이죠, 저 중에. 그보다 더 작았을 때 제가. 얘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떼서 심었는데, 이렇게 무사히 하나도 탈 없이 예, 잘 커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쌍두 하나, 외두 하나, 작년에 그렇게 샀었어요. 근데, 얘들이 분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답니다. 어머, 정말 신기하죠? 지금 잎기 색깔로 봤을 때 살짝이 마른 느낌이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제가 이거, 이런 거, 이거, 제가 이거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거. 호호네 다육에서. 그냥 이렇게 줘요, 그냥. 뭐 크게 찔끔찔끔 이렇게 제가 좀 말랐다 싶으면 이렇게 줘요. 뭐 크게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이거는 이끼는 저 지인분이 보내주신 자연 이끼예요. 수태로도 키우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끼로 이렇게 심었는데 무조 그 무사히 잘 크고 있어요. 저큰 아이들은 이제 폭풍성장을 진짜 했습니다. 정말 너무 기특해요. 얘들이 또 꽃이 피면 얼마나 이쁠까요? 물구멍 없는 그릇이고요. 화분 자체가 물구멍이 없어요. 근데 아주 베란다에 햇빛도 잘안 들죠. 근데 아주 무난하게 잘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레잡이 제비꽃이라는 그 이름이 붙은 그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이죠? 잎에 살짝이 끈적거림이 있어요. 작은 날파리들이 지금도 붙어가지고 지금 못 헤어나오고 지금 하나 움직이는 거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면 작은 알벌레들이 저기 막 움직이죠? 이렇게 붙어서 못 헤어나와요. 저 가끔씩 뭐 먼지 같은 게 묻어서 제가 그냥 물로 쓱쓱 물 뿌려주거든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날벌레들 움직이는 거 보이죠?
신기해요, 신기해. 신기하고 이뻐요. 저는 난 내가 벌레잡이 제비꽃이 맞아 하고 증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그냥 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 주는 거예요. 물로 쑥쑥 씻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 주면서 그냥 입장을 저는 씻어주고 있어요. 얘들은 마르면 오히려 안 좋아도 이렇게 습한 거는 괜찮거든요. 여기 이 화분에는 제가 맨 밑에다가 마사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끼 얘가 살던 그 이끼 그대로 옮겨줬어요. 근데 무사히 잘 크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 꼬지들이 이렇게 예, 자라는 것이 너무 기특하고 신기해요. 다른 얘가 모라넨시스라고 하네요. 근데 에스텔리아나라고 또그 아이도 착하고 잘 큰다더라고요. 그 아이를 한번 구해볼 생각입니다. 가격도 뭐 그다지 비싼 편은 아니에요. 뭐 다른 식물에 비하면. 그래서 여러분 거 베란다에서 진짜 왕 추천해요. 왕 추천. 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거야, 그죠? 꽃을 계속 겨울부터 계속 꽃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오늘의 신기한 발견. 내가 벌레잡이 제비꽃이야 이렇게 항의하듯 보여주는 오늘의 주인공 벌레잡이 제비꽃과 함께했습니다. 나만 신기한 거야.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예쁘게 성장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